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 내장을 지으시고 무엇의 나를 만드셨는데 주께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함을 내 영혼이 잘하는데 여기서 내가 은밀한 것을 지음 받고 땅의 깊은 것 기함을 지음 받을 때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읽겠어요. 시작.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형제를 이루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만들려면 이거 설계 도면에 생각이 있겠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상품은 막 찍어내면 똑같이 막 찍어 나오는데 달라요. 다 다르게 만들어요. 다르게 만드는데 여기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기질, 성격, 마음 모든 걸 하나님 위해서 생각하고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형제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요. 우리가 작가들이 미술 작품을 하더라도 뭘 그래야 생각하고 그리는 거지 그냥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됐나이다. 그건 내 인생 박용훈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 이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 예정론으로 본다면 딱 떨어져요. 정확하게.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다는데, 그잖아요. 저는 참, 칼빈주의 예정론과, 자기 의지를 강조한 알미니안주의와 계속 신학은 싸워요.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끝까지 답이 없어요. 성경은 창세 전에 예정했다. 그건 창세, 선악과는 창세 후인데, 오늘 선악과 사건 갖고 이제 죄 지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선악과, 우리 선악과 이후 만들기 전에 우리 날 예정했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선악과는 그 사건이잖아요. 제가 신학적인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싸움은 끝도 같도 없어. 답이 없어요. 또 디모데 사장이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구원한다고 했네 또. 다 구원을 구원한대. 또 어떤 데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 못 듣는다 그랬고 염소라 그랬고 막. 그 양과 염소가 뭐야? 물론 말씀을 들으면 양이죠. 못 듣는 거 염소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본문 갖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끝도 같도 없는 싸우고 있는데, 예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모든 게다 예정이 있으면 천국과 사람 죽고 다 정해져 버렸어? 그럼 죽고 얼마나 그러고서?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정해놓고, 뭐, 얼른 뭐 그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고 제가 칠판을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부터 일단 은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어야 은혜를 줘요. 물론 은혜도 성령 오셔야지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알아 깨달아져. 일단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이제 말씀. 형 이루기 전에 됐다. 이거 오늘 본문도 단단히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지금 시편도 현찬한 사람 쓴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얘기라니까 완전히 그런 정도 최고 수준이 다윗이 이렇게 해놨어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뭘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큰 경륜. 그 경륜은 설계 도면이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는데. 요셉 같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 때에
이미 해, 달, 절하고 11별 절하고 총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17살 때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니까 야, 저 꿈을 파괴시키자, 꿈을 파괴시키려 바라먹는데 그걸 통해서 이거 팔려갖고 꿈을 파괴시키려고 바라먹은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려가고 종사하려고 총리되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이 하나의 큰 경륜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그걸 알았어요. 내게 그 다음에 기도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 사랑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기도에 대해서 교제를 해요. 기도 절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 알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영적 순서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어요. 알았어요. 내가 널 이렇게 원하노라. 그러면 그걸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하나님 교제가 돼요. 기도하면서 뭐 있었다? 믿음 땄다. 믿음. 믿음은 말씀이 내 속에 이제 들어오고요. 말씀 그냥 계획이란다면 믿음이 들어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신약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야 우리 집에 오신 감당치 못하겠다면 여기서 말씀 하나 없어서 뭐 예수님이 그 집에 갈라겠는데 그냥 오시 막 여기 말씀만 하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또 이러시네도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 믿당 오셔서 십자가 다 이뤘다 그걸 깨달아야 믿음 구약의 믿음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백성은 신약에서는 자녀예요. 자녀는 믿음으로 되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미래 여기서 애정이 없어진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애정을 보면 크게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겠죠. 크게 보면 하나님 다 아시. 왜냐하면 하나님 미래에서 어떻게 다 아시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뭘 원하냐 하면 예수 세상에 다 이뤄서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마귀에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의 능력만큼 성령 와요. 답다 성령. 믿음과 성령 역사하면서 마지막 열매 때 열매. 즉 열매가 맞아 전도 열매 영혼과 열매가 맞아야 될 거 아니 마지막 열매 이 순서를 일을 하셔요. 근데 정말 어려운 주제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전복적인 거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근데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을 좋은 거 채우신다. 야, 기도할 때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하나님과 언제가 되냐면 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들어진다고 봐요. 기도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열 시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씀 깨달으면 주님 사랑이 돼요. 아, 사랑이. 넌 날마다 절하여라 금식해라. 너 안 하면 어쩐다. 그것도 없어. 잘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열 시간 할 수도 있고 네 마음이요. 뭘로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냐면 말씀에서 사랑을 깨달으면 똑같은 말씀도 깨닫고 와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못 견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다섯은 다섯 남기고 둘 둘 남길 것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거룩 해진 가운데서 이 결국은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믿음의 분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만일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사단의 역사 받으면 계속 따져요. 하나님 가로운 유다는 참 억울해요. 가로운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못 받고 죽으셨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가로운 유다도 십자가
그피 흘리시고 하는 공로 세웠네. 그 가론자는 지옥 보내면 쓰겠습니까? 아, 마귀한테 또 이러는 자. 뭐라고 해야 되고? 뭐라고 하냐고 이제 마귀가 계속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끝까지 아주 악하게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 나쁜 것 같고. 제가 당신네 그 신학교 수련회 때 얘기했는데 이제 어느 그 신학생이 토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이 나한테 우리한테 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되는데 유로는 너무 그러지 않냐고. 어,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어야 됐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러 오셨으니 가룟 유다 공세웠지 않냐고 이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성경을 예수님이 차라리 저는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막 그런 말도 있고 막.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 말씀 했지 않냐고. 그러네? 얼마나 성경을 편하게 보면 뭐 무섭게 빠지냐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발을 씌워줄 때 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발을 씌워주고 끝까지 사랑해서 회개 안 해. 그러니까 그건 가룟 유다 지가. 그래서 인간의 예정과 자유의지가 책임져야 돼. 네 행위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 사랑 가운데서 사랑 말씀이 내 속에 들은 사람은 뜻을 한대. 그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 영광을 구한다. 딱 사랑으로 얘기하더라고. 나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해. 말씀이 사랑이 사랑을 잘 보시면 사랑 너 사랑해. 안 해? 안할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사랑이 아니오. 맹종식이. 우리 순종을 하겠지. 맹종이 아니거든요. 이단들은 맹종을 하게 무조건 따르라고요. 네가 생각해보고 나를 좋아하면 순종하고 사랑해라.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아, 주님과 우리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구나. 사랑해서 헌금하고 사랑에 충성하고 그것은 강요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부간에 강요해서 나를 사랑해주면 뭔 재미가 있고 그것이. 난 당신의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고 난 당신을 좋아하고 막 속이 우러나가고 그래야 나를 진짜 사랑한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 하나님 관계도 그래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랑받고 싶으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독점하고 싶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하고 계속 그 뭐요 있는 자리에 더 있게 하시고 없는 데 뺏어보시고 야 정해놓은 거 없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더 맺게 하고 안 맺는 거는 잘라버리고 이게 여기서 인격 관계 계속 교제 관계거든. 그것은 칼빈 알미냐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교회가 뭐냐 칼빈이 알미냐 예수 자리 왔고 칼빈도 알미냐 다 꺼져. 이 잘못된 신학에서 꽉그 머리 갇혀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바울 뭔 바울이 바울이 그래 뭔 바울이 여기서 바울도 예수님 말씀 전했고 예수님 말씀은 죽기가 사랑하고 헌신이라 그만 그 이상 우리 머리로서 학적으로 그놈을 논리로 정리하다 보니까 머리 터져버려. 그래 그놈만 계속 누가 뭐 말했고 3년 동안 신학 공부면요 누가 뭔 말했고 이 사람 반대 있고 그런 얘기만 머리 그래 뭐 듣다고 아 필요 없는 얘기 말장난이요 아 기억도 없어요. 나는요 내가 신학교 막 하게 되면 싹 찢어보고 싶어 그것들 성경 말씀만 읽고 이대로 살아 지켜. 여러분 중국이 왜그 문화혁명 때 부흥됐냐면 딱 이유가 있어. 오대통이가 문화혁명 때 종교를 다 핍박할 때 불교, 유교도 똑같이 핍박했거든요. 다 지하로 들어갔는데 불교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생명이 없는 거 죽었어요. 기독교는 핍박했는데 핍박할수록 악착같이기도 하고 벌받고 받고 막 그래갖고 몇백만 성도가 1억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혁명 때 하나의 모태통을 써먹어버린 거예요. 멋있. 근데 그때 선교사를 추방시켜버렸어요. 미국 선교사들, 그 못된 신학자들.
그들을 쫓아내버리니까 중국이 살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신학자들 쫓아내버리면 한국교회 살아요. 그 밥벌이 먹으면 맨날 알미니안 칼미주의 뭐 더블씨가 좋고 아휴 머리 아파. 그 어쨌단 말이에요. 칼빈이 잘못된 신학 견인 영원한 공이 따게 갖고 많이 죽가잖아요. 속상해 죽겠네. 어디서 빛나? 신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만 돼야. 신은 계시다. 계시.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다. 햇빛도 해가 비춰주니까 해를 본 거지. 주님 보려면 주님 그 제일 앞에 은혜란 말 제일 앞에 은혜와 받아야 말씀도 들어오고 말씀을 깨달으면 나를 사랑했구나 대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믿음 생겨요. 말씀 내 속에 들어와. 믿음 생기면 믿음대로 역사 성령이 부리와. 성령을 네가 알아서 이러고 말하지 마. 성령 마음대로 쉬어. 그 성령 역사하면 열매 맺어. 끝. 열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 예정이에요. 그 뭐 예, 그 뭐 누구는 했었고 누구는 예정했고 들었으면 그런 말도 하지 마. 저는 성경은 완전히 해석 못해요. 그걸 끝내야 돼. 귀엽고 자기가 끝내려고 자기 결론 내려고 하니까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풀지 마. 계시록도 못 풀어. 계시록 풀다가 전부 이단가. 나는 계시록 볼 때마다 달라. 나는 멍텅한가. 이 책도 계시록 많이 봤거든요. 충지가 안 돼. 헷갈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모르는 대로 은혜가 돼. 아, 뭐지? 이렇구나. 그들은 네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살아야지. 무엇이 아니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논리적으로 켜 이거 맞추려니까 억지로 맞춰야 되고 뭘 억지로 맞춰 그대로 봐 그냥. 솔직히 말해 나는. 그래서 논리로 논리 하나 가질 수 없어요. 주님 마음이에요. 저는 가만히 사울왕과 다윗왕 봐봐. 사울왕이 버림받았거든. 사울왕은 미안해 베냐민 지파요. 유다 지파에 나와야 됩니다. 메시아는 홀이 유다에 나온다고 했어요. 다윗 유다 지파거든요. 그 하나님 그 뭐 사울왕 버렸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다윗 유다 지파거든. 오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뭐 사울왕 너무 그러잖아요. 이상 말하지 마. 내 마음이요. 하나님 독재하시네. 아니야. 내가 사랑해줬고 난 사울왕이 이르기 원했다. 뭘 원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이기고 나서 사울왕이 다이다. 네가 해라. 서서히 물러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사울도 살고 다윗도 살고. 그걸 또 겪었어.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자가 안 깨져갖고 사울왕이 그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사울왕이 계속 귀신이라고 쫓아다니니까 다윗 아들랑 그래서 고생을 했지만 다윗은 빚을 만들어서 사울왕 때문에 다윗 훌륭한 임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냐. 자 야곱은 사람 예수님을 미워했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면 선인 악을 행하기 전이거든요. 우리는 야곱은 그 예수는 장작 팔아먹어버렸고 야곱은 팥죽을 팔아샀고 그래갖고 그랬다 해갖고 야곱은 또 도망가고 죽으라 고생하고 회개하고 20년 동안 만들고 막 역사 이적이 좀 나와요. 아니 하나님 예수는 너무 에서는 당자인데 그 팥죽에 팔아먹을 걸 내가 미리 알았다. 알았다고? 내가 한 거 잘못이냐? 미리 다 알아. 미리 다 알아. 미리 다 알아.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미래 모르고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아버려. 여러분 미래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예정론으로 생각하면 진짜 감사해요. 정말로. 나는 도저히 믿지 않을 사람이요. 그런 가정에서.
박영무이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야. 이미 예정됐더라고. 예정됐어. 예, 저기 자세히 나와. 그 설명 시간. 그다. 그렇구나. 처음까지 보여줘가 그걸 믿게 만들고 나를 도와줬어요. 그 누구는 예정해놓고 누구는 예정 안 했습니까? 아니,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 지금 결론은 예수 안에서 전부. 지금은 사람들이 지옥 간 것은 죄가 있어 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다 이뤘고 피 흘렸는데, 자, 보랑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졌거든요. 지금 안 믿어 지옥 가. 6월 저 양을 잡아갖고, 잡아놓고, 임박 문설주 피는 자기가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저거 해드리겠냐?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해드려야 돼요. 믿을 대로 됐다. 이 믿음은 십자가에 다 이뤘다. 거기서 이미 내가 마음을 열고 믿어야 돼. 다 이뤘는데, 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다. 지금 은혜 받을 때 강박하지 마라. 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박한 방어형문 같은 것도 성 역사하고 총과적으로 다 보여주고 믿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특별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부도 그렇습니까? 따지지 마. 내 마음이요. 자, 토기장애가 토기 하나로 귀에 쓰는 거, 정에 쓰는 거 만들 거면 없겠느냐? 지금 어려운 설교하고 있어. 잘 들으시라고. 이거 정리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지금. 이단 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금. 나는 칼빈 알미니아를 초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성경에. 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네가 해결해야 돼. 긍정의식을 보면 말씀이다 깨달아지고 부정의식은 마귀 역사 받아. 그럼 마귀 역사 받아 계속 따져야 돼. 막 따져. 그럼 마귀 역사 받은 얘가 마귀. 처음부터 네가 마귀를 받아들였어. 네가 하나님 빛으로, 자, 어두운 사람 빛으로 오길 그 얘기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책임이야. 네가 마귀 벗어 봐. 네 마음을 지키지. 하나님 지금 전혀 없어요. 사람이 미련하게 이겨남으로 하나님 원망한다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어? 그래서 우리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네 입을 넣게 내가 채우리라. 주의 백만 개 주소서. 예수 노안을 시고 완전해라.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점수 다 매기. 점수 매긴 것은 모르더라고. 여기서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점수는. 이해가 되세요?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매일매일 되게 오바르신, 대보고 헤아려본지 부족하게 됐다. 아, 저울이는 씨, 그 뭐, 행동을 달아보시나 잘못이냐고, 아, 안 돼. 하나님은 그릇대로. 그래서 믿음이 축복의 그릇이거든요. 그 그릇 좀 키우라고, 하고, 일을 쓰는 거예요. 그 믿음. 믿음만큼 성령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은 인격으로 오셔야 되고 한다는데 성령의 일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 끝. 이 순서를 쫙 보라고. 성령의 일하면 하게끔 해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믿음 응답하고 성령의 역사가 왔잖아요. 성령의 계시가 왔어. 자, 용을 잡았고 하나님의 이 교회 때문에 강조 살려주고 어? 한국 살려준다.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 들었어요? 이거 끝까지 믿음 싸움이 붙었어. 이제 마귀가 계속 내가 막 이래? 포기해버리면 성령도 일을 못해요. 마지막 그 믿음 그거 기도하게끔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안 한 분도 하나님. 그건 하나님만. 그것은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끝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아셔요. 잘 하시라고. 다 책임 돌리지. 알미냐 칼빈이냐 초월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를 70년 끌려가면서 하다 난행이 끌려갈 거라도 고생 좀 시키고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셔. 자, 40년 광야 생활 원래 뜻이 아니야. 근데 계속 말을 안 듣고 원망불평하니까 광야 훈련시켰어.
광야 훈련 받고 2세가 가니까 여리고성 점령고 가나다 점 1세가 가면 가나다 점령 못 오게 생겼거든요. 가나안 일곱 족속 칼에 죽어. 그럴 바에 내 손에 죽어라고 광야 멸망시키더라고. 그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최선 다하신 거예요. 타들지 말라고. 요나에게 제 기회 줄 수도 있고 주었을 때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결론 잘 들으시죠. 땅에서 맴할 수 여기서 결론 내려줘야 돼요. 땅에서 하늘 하늘에서 메고 땅에 순서가 네가 기도하고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고 네가 불면 푼다. 네가 용서하면 하늘 용서하고 너 복 받고 안 받고 네 마음이요. 이해가 되면 하셔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마음대로요. 자, 한국교회 회복 본질 회복 운동 한다고 지난번 이번 월요일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1만 명 회원 확보자 어떻게 할까? 많이 누가 나왔어요. 매주 월요일 날 그 2시 집회 결론 내렸어요. 그러자 저는 월요일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모이겠지. 뭐요? 모르겠어. 야, 나는 설교 올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광화문 집회같이 막 애국운동하고 국가 막 어쩌고 그런 설교 안 한다. 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 설교 올 것이니까 정말 비평한다고 지금 되냐고.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수 백만 명 오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 우리 회개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은혜 생활. 우리가 뭘 하겠어? 어떻게 정부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보면 예수님이 싸우기 예수님이 결국은 이 정권을 써 혼 좀 내려고. 근데 바로 아유 잡을 그 동아 뭐 기독교 죽어요. 동생부터 끝나버려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봐주시겠지. 봐주시겠지.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금식 왕한테 갔어요. 왕이 호를 내밀어주면 딱 잡는 순간 끝난 거예요. 안 밀어주면 에스더가 죽어야 돼. 지금 그 순간에 왔어요. 지금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정권이 이렇게 WC, W 가고 벌 받아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너 회개 안 하면 혼 좀 날래? 김정은이한테 혼 좀 날래? 그래갖고 적화시켜버려. 다 공산화돼. 모 대통령을 통해서 일억성도 만들었잖아요. 혼 좀 내갖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한테 혼 좀 나갖고 다 수용소 들어갖고 불받아갖고 진짜 성도해갖고 천만, 2천만 성도 되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라도 2천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 지금 떨어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 내갖고 완전히 이슬까지 안 내렸어.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흉내 들고 죽을 뻔했어. 그렇게 해서라도 엘리야가 불떨어져서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의 최후의 그거 만드는 데 목적이에요. 일단 고생 좀 공산화 시키라서라도 매점 때려서라도 만들 수 있어. 그 마음이 몰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공산화 안 되고 우리가 이 좋은 시대인 줄 알고 까불지 말고 회개합니다. 살려주시고 기도해서 응답하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가 중요하잖아. 지역적으로 안 될 게 대기갖고 뭐해라.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목이 있고 그 뭐해서 대구에서 광주로 가라. 그날 목요일 나왔잖아요. 그날 딴 날도 아니고 자기들만 울더라고. 어디로 안디로 가라. 이런 말 들으면 감격해야 되거든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 진짜.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준다 했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잤어.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해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받아요. 근데 안 받는 사람은 아, 그거 목사님이 할 일이고 나는 여러분이 나보다 뜨거운 여러분이 담임 목사 그 뜨거운 감격이 보고 와요. 나는 그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침에 어떻게 매주 월요일 날 서울 모이려고 하냐고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서울에 산 사람이
이번에 가장 주동한 사람이 그래. 목사님, 나는 광주소 올라가요. 광주소. 매주 월요일 날 광주소 올라가. 서울 집회고 내려오면 지금도 머리가 깨지고 아파요. 지금 3일 동안 어제 집회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힘들어. 근데 나는 너무 신바람 나거든요. 아니 그거 서울 올라가 뭐 어려워. 자기 서울에서 온 거 낚았어. 광주 올라간 걸 낚았어. 밥 먹기 힘들더라고. 주여.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나라만 살다 뭘 못 하겠습니까? 아니 교회 장소 되고 모여준다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깨닫는 말씀. 나는 분명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 교회 때문에 광주 북한 살려준다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입 벌리고 감남미도 입 벌리고 있으면 되냐고. 다섯 즉시 가서 다섯 남기고 그 어떻게 해야 될까? 보부림 쳐보고 예를 쓰고 해를 쓰고 우리가 어떤 신학자 얘기 듣지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셔. 결론 땅에서 하늘에서 매이고 네 알아서 네 인생 운명 네 팔자 네가 알아서요. 네가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돼. 네가 믿음하면 하고 안 되면 돼. 미혹되지 마세요. 나는요 얼마나 내가 아는 말이 빙빙 돌고 머리가 아픈지 야 나를 그렇게 모를까. 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를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왜요? 알아요. 우리 교회가 내가 있을 줄 알았어요. 분명히 난 알아요. 나는 믿어요. 수많은 응답들, 수많은 음성들 나는 그걸 붙잡고 가요.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아무리 그래도 나는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 막으신다. 하신다. 응?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세계가 정말 말씀이 뭔가 뜻이 뭔가 어디로 가야 된 것인가. 하나님 다윗은 자기를 말하기를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보신 줄 알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이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난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땅에서임 하늘에서 매인데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만큼 성령 역사하고 성령 속에 열매가 맺지 않느냐.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냐. 이 마음이 흔들리냐. 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냐. 나는 하나님의 이전 가운데서 너를 선택했고 너를 이곳으로 불렀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의 사람 만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